계엄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 12.3 내란 수계 윤석열을 방심위가 옹호한 거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김태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김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2분 드리세요. 일단... 예,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원래 해촉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이유는 그 방심위가 민간기구로 방심위를 든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민간기구의 지위를 줬는데 사실 방심위가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 통제 장악 기구로 전락을 했고 모든 소송에서 전패를 했어요. 40전 40패인가? 그리고 최근에 더 경악할 일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그 후에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방통위원회에서 긴급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 의결을 했어요. 이거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란에 동조를 한 거예요. 방심위가.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심위 위원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6명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고 민간 독립기구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아니고 해촉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이걸 완결성 있게 하기 위해선 국가 기구의 지위를 주고 탄핵으로 가는 거를 저희 소위에서는 뭐 저희 대안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이거대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셨는데 질의해도 되나요? 네, 질의하셔도 네. 좋습니다. 나오셨는데 지금 국가 내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태의 방심위원회에서 내란의 수계 윤석열에 완전히 동조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의 예산권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직무대응은.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의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해치는데 방통위 설립 근거가 뭐예요? 목적이? 뭐 앞서도 뭐 소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러한 뭐 목적 조항에 있는 그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방통위의 설립 취지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심위는 독립된 민간 기구, 저희들 부속 기관이 아니라서요. 아니 어느 때는 독립기관이라 그러고 예산이나 감사권은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관기관이긴 하죠. 그래서 뭐 그 예산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삭제 의결 보고 받았죠? 아마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삭제 요구하고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하는 거 보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방통위에 뭘 설치한다고요? 아니 방심위의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하도록 한거 방통위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삭제한 것도 보고를 받고 삭제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거야. 그거는 기사로도 났는데 위에 대응반은 제가 그 부분은 아니 아까 보고를 받았다고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소위 때 아 저는 그게 이제 삭제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무대행은 또 업무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물으면 제대로 대답한 적이 하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 계엄 내용에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방통위원이 당연히 그거를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제가 뭐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그러면 12.3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방심위가 옹호한 거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심위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다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관급의 지금 대행이지만 그리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하고 연관이 있는 그 독립국가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수사 중이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김태규 대행은 잠깐만 김태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의 동조 세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 그대로 제 입장이라고 입장이 없다는 건 동조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게 판단하고 국회에서 그건 저한테 김태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모든 있고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니 판사까지 하셨잖아요.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거의 해결은 탄핵밖에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이미 그 부분은 그 입장을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 답변한 적 있어요? 탄핵은 지금 국회에서 뭐 일단 한번 판단이 있었고 또 뭐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추가적인 탄핵 발의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동의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동조 세력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